안녕하세요. 24년 4월 기아자동차의 생산 일정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아자동차의 그 차 이번 달에 발주를 넣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할인 금액은 얼마가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릴 거고 기아자동차 차량들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생산이 완료가 되면 그냥 바로 보내는 건 아니라 점검을 하고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요 생산 일정에서 플러스 조금 더 추가가 될 수는 있다 라고까지만 좀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모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저번 달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0.5개월 늘어났고요. 레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는 4개월, 일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1개월 더 늘어서 2.5개월이 걸리겠습니다. 레이 전기차 점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2.5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자, K3 이번에 뭐 6년 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K4가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재 국내 출시는 미정입니다. K3로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과 옵션을 넣어서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K5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의 즉시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괜찮은 차량 있다 싶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50만원 할인 받아서 겟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50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4주에서 5주 생산. K5 LPG 차량 4주에서 5주 이렇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K5는 4주에서 5주가 걸린다. K8 한번 살펴볼 텐데요. K 가솔린부터 본다 그러면 모든 차종 다 통틀어서 3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100만원의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제조사 재고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고 겟해서 100만원 할인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좀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3주에서 4주 그 다음에 LPG 7주에서 8주 K9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줄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문의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5주에서 6주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V 차량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SUV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 뽑는다고 하면 100만원 할인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니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EV 페스타를 통해서 100만원 할인이 있습니다. 기본 할인 있는데 3주에서 4주가 걸린다. EV6 한번 살펴보면 저번 달하고 큰 차이 없이 4주에서 5주면 생산이 완료됩니다. 현재 이 차량 2월 이전에 생산된 거에 관련해서는 100만원 할인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EV 페스타를 통해서 300만원 할인이 있으니까 잘 줍게 되면 400만원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전기차 보조금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면 아주 괜찮은 할인 가격으로 차량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할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페리가 예상되어 있죠. 페이스리프트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도 많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토스 1.6 터보 가솔린 한번 살펴볼 텐데요. 2.5개월 기다려야 되는 게 일단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납기가 아무리 빨라도 2.0은 하시면 안 됩니다. 2.0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그리고 셀토스 가솔린도 2.5개월인데 가끔씩 2.0이 좀 빨리 나온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다 맞춰지더라고요. 1.0하고 비슷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좀 차를 빨리 받기 위해서 2.0을 해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6으로 가시는 것도 깔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티지로 한번 넘어갈 텐데 스포티지 이번 연도 1월부터 점점 생산 일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2.3개월까지로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2, 3분기 안으로는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매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2.3개월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3개월에서 4개월 저번 달하고 동일합니다.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4개월 되겠습니다. 소렌토 저번 달과 동일하게 1.5개월, 소렌토 디젤 저번 달과 동일하게 1.5개월, 소렌토 하이브리드 저번 달과 동일하게 7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모하비 3주에서 4주, EV9 같은 경우에도 현재 EV 페스타를 통해서 할인 금액이 350만원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출고 기간 4주에서 5주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빠르게 알아보시면 350만원 할인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망의 카니발 들어가겠습니다. 카니발 일단 가솔린 디젤 모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솔린 같은 경우 저번 달과 동일하게 4개월에서 5개월
5개월, 디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차까지로 계속 12개월,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 가솔린 디젤 동일하게 4인승 같은 경우는 2.5개월, 7인승 9인승 같은 경우는 1개월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도 나왔습니다. 7인승과 9인승 같은 경우는 7.5개월, 4인승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봉고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 봉고 1톤 4륜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그 다음에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4주에서 6주, 그 다음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걸리겠고요. 1.2톤 같은 경우에는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매뉴얼은 4주에서 6주 소요되겠습니다. 덤프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10주에서 12주, 일반은 4주에서 6주. 봉고 EV 같은 경우는 특장 4주에서 6주, 카고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걸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기아 자동차 24년 4월 생산 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렸고요. 차를 좀 발주를 넣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라고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